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센트럴 모텍이 되겠습니다. 코드번호는 30817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2시 3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앞선 내용들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센트럴 모텍은 0.68%의 소폭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은 자동차 부품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자동차 부품은 이 구동 부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구동 부품에 속하는 기어나 뭐 샤프트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을 이 회사가 지금 관련 부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뭐 클러치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련 부품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다음에 현가 부품이 있겠는데, 현가 부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더 이렇게 제어하고 균형 있게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부품들을 현가 부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이 단조 부품, 뭐 단조 부품이나 뭐 현가 부품이나 뭐그 컨트롤암이 그 현가 부품에 들어가니까요. 뭐 그래서 현가 부품에 이제 부품을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구동 부분과 현가 부분에 이제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고요. 이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부품들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샤프트 어셈블리 아웃풋, 그다음에 알루미늄 부분에서는 컨트롤암, 볼스크류 부분에서도 부품을 만들고 있고, 엑셀 부품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포인트는 이 컨트롤 암이 될것 같은데요. 이게 알루미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의 강철 부품 대비 20% 이상 무게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경량화에 대한 요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구되는 가운데 이런 알루미늄 부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컨트롤 암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와 미국 내 테슬라 전차종에 이 독점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차에도 이 회사의 컨트롤 암이 공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이 밖에도 뭐 BMW나 GM에도 공급을 좀 하고 있다는 거, 다양한 완성차 업체들, 전기차 업체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는 것이 센트럴 모텍의 좀 특징이 되겠고, 그다음 볼스크류 부분은 그동안에 독일의 쉐플러라고 하는 그 부품 회사가 거의 독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이 센트럴 모텍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 볼스크류가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5에 탑재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볼스크류를 감속기용 볼스크류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 센트럴 모텍의 전기차 시장의 확대, 거기에 따른 이런 부품의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앞으로의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에서 보면 최근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뭔가 기업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시장에서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문제가 있었다면은 뭔가 이제 거래량도 많이 좀 터졌을 것이고, 거기에 캔들의 길이, 음봉의 길이도 형성이 됐을 텐데, 지금 센트럴 모텍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은 전반적으로 기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수급에서, 시장에서 관심에서 좀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거래도 없고 주가의 캔들 자체도 이제 작은 단봉들이 출현되면서 주가의 하루 변동성 자체도 좀 작은 그런 모습인데, 사실 여기서는 위가 됐던 아래가 됐던 뭐가 좀 움직임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벌써 지금 이게 한달 넘게 옆으로만 좀 기어가고 있고 변동성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흐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은 29,500원에서 28,500원 정도만 지켜지면 여전히 괜찮은 자리이기는 한데,
이건 뭐 허송 세월만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가 되면 위가 되는 대로 또 대응을 하면 되고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또 거기에 맞는 이제 어떠한 방향성을 예측하면 되는데 지금은 위로도 안 움직이고 아래로도 안 움직이는 가운데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고 등락 자체 변동성이 완전 제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 29,500원에서 28,500원 정도 이 가격만 지켜진다라고 했을 때 반등 나오면 35,000원 2차적으로 40,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한번 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 28,500원이나 29,500원이 깨지고 내려간다면 전반적으로 이제 이 센트럴 모텍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방으로 가는 거죠 뭐. 이렇게 하방으로 가면 또 이 하방 하단 자리에서 반등을 좀 노린다거나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추세 하락으로 접어드는 상황도 아니고요. 지킬 거는 좀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체는 뭔가 하나의 거대한 박스권의 흐름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이런 하나의 박스권 아직까지는 박스권 하단이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29,500원, 28,500원짜리 그 구간만 좀 잘 지켜지면은 전혀 올라오는데 또는 뭐 반등을 좀 줬을 때 35,000원, 40,000원 정도까지 가는 데는 전혀 뭐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우는 이제 루시드 모터스 있죠. 테슬라라고 불리우는 뭐 루시드 모터스가 루시드 모터스 관련 수혜주죠. 이 루시드 모터스와 전략적인 제휴 관계를 센트럴 모텍이 맺고 있고 루시드 모터스에도 전기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센트럴 모텍이기 때문에 향후에 루시드 모터스가 미국 시장에 합병을 통한 상장을 진행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수혜주가 역시나 또 센트럴 모텍이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요새는 이 루시드 모터스 관련 이야기도 상대적으로 조금 조용하게 뭐 별 내용 없이 잔잔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자체는 행동을 하기에는 좀 뭔가 버리기에는 그렇다고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들고 가기에는 좀 너무 답답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28,500원, 29,500원 이 자리만 지켜진다고 한다면 역시나 아직까지는 희망을 추가적인 상승이나 반등에 대한 희망을 여전히 좀 갖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 그동안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침으로 인해서 충분히 쉬었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시 한번 순환매나 이런 것들이 좀 찾아오게 된다면은 강하게 또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역에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설명 좀 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인들과 기관들 수급에서 뭐 특별할 만한 건 없죠. 투신과 외국인들 수급적인 부분에서 특별하게 누가 뭐 이렇게 모아간다거나 특징적으로 의미를 둘 만한 수급들은 최근에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결국에는 뭐 기술적인 부분에 조금 더 의미를 두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물론 이 기술적인 흐름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기대할 만한 요소가 없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지킬 건 또 잘 지켜지고 있는 가운데 이 종목의 재료라고 할 수 있는 루시드 모터스 이슈나 이런 것들도 차후에 또 얼마든지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지킬 거 지켜주는 가운데 추가적인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를 더 높게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센트럴 모텍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상단에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댓글로서 쭉 요약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많게는 뭐 세 종목에서 네 종목까지도 매일매일 추천이 나오게 되는데, 따로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이 무료 추천 종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